맞아요. 네? 아, 차세대 섹시 스타죠. NSU 이제 오랜만입니다. 엔씨는 이제 엄친 딸이더라고요. 네. 아, 그래요? 그리고 엄친 딸이요? 지금 현재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. 엄친아? 아, 할머니랑. 할머니. 정보가 틀리네. 아, 지금 오. 저 UCLA 휴학 중이죠? 오. 아, 전공이 뭐예요? 저 무용하고 커뮤니케이션 복수전공. 그리고 그러니까, 지금 3개 국어에 능통해요. 3개 국어? 영어. 어디요? 영어. 한국어. 스페인어. 에스파니얼? 어, 그러니까. 요번에 신곡 바르고. 나온 게 타이틀이 돈고백. 돈고백. 네. 어떤 뜻이에요? 돈고백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. 그 남자친구 전 여자. 네. 돈고백이 뭡니까? 오늘. 아, 자 봅시다. 얘가 돈고백. 돈고백. 와. 와. 아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? 아니 무슨 학 한 마리 같아요. 제 조상의 키가 네, 70. 70이요? 몸무게가 47. 아니 MC가 톤이 왜 그래요? 어, 죄송한데 키가 뭐야? 아니 나 정말 죄송하니까. 윤지 씨. 아 진짜 좋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왜요? 진짜. MC가 뭐? 아니 전반 윤지 씨. 그거 참 좋은데. 이게 뭡니까? 나한테 한 뭐라고. 음악 주세요. 벌레는 봐요. 왜 안 보는 척하면서 봐요? 아, 저 아니에요. 꿈은 아니니까. 네? 아니, 꿈처럼 자신 있게 봐요. 아, 저는 니꿈 아메리칸 스타일로 딱 보잖아, 이렇게 딱 해서. 준호 씨 쑥스러워요? 소심해서 제가. 소심해서. 아, 네. 오늘 저기 뭘 준비했어요? 저희 제가 무용 전공 하다 보니까 아. 발레를 적어. 오. 김현철 오빠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김현철 씨 왜? 현철이 오빠한테 왜요? 내 시계 커플 시계 쳤어요. 아, 그 얘기 하지 마. 아, 저요? 아니, 이 시계 현철이 오빠가 사준 거예요? 윤지 양이 이뻐서 제가 이제 그 시계 사줬어요? 시계를 하나 짠돌인데 그래요? 진짜 웃긴다. 야, 김현철 씨가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? 10년 가까이 해도 된다. 아니, 그냥 예뻐서 그냥 이렇게. 김현철 씨 이상형이 혼자 사는 여자.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어때? 할머니. 할머니랑 사신대요. 할머니? 네. 할머니. 제 바람은 할머니랑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, 김현철 씨가. 얘기가 맞아, 이게.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뭐 어차피 할머니. 자, 그러면 예, 할머니 혼자 사시겠습니다. 심신이 지친 노총각 오빠에게 드리는 세레나데. 그래요, 착하기도 아, 하라. 음악 주세요. 오! 잘 부분. 자세가 나오는구나. 예? 둘이 아마 또래가 비슷할 걸요. 몇 살? 저 88년생. 88년생. 저 88년생. 동갑이에요? 아, 친구네요. 영어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겠어요? 어차피 같은 동네에 공부했으니까.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. 저는 LA죠. 그러니까 뭐. 니꿈 귀가 또 빨개졌어요, 지금. 오. 민지는 미국에서 뭐라고 불렀어요? 저는 이름이 크리스틴이에요. 크리스틴. 이제 영어로 한번. Hi. Hey. How are you? Good. How are you? I'm fine. Thank you. And you?
평이야. 모르는 거 좀 해봐요.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. 어, 아니. 알았어요. 그래. NS 현장이 새벽과 기대하는 유망주입니다. 올해 목표가 있어요? 일단은 제 노래로 좀 더 제 자신을 알리고 싶고요. 또 잘 돼서 CF도 좀 많이. CF. 어떤 CF? 샴푸나 샴푸, 어. 샴푸. 머리 길어 가능해. 청바지? 청바지 청바지 여러분 아, 청바지 괜찮다. 그러면 샴푸 한번 이렇게 해서 머리 아, 그래?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? 샴푸자 레디 액션! 세 바퀴만 써요. 오~ 오~ 오~